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마사 최승도사입니다. 오늘은 다음 카페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이곳의 회원님분들께서 흉가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사진은 흉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회원님께서 이제 설명하신 바는 첫 번째 사진은 어깨에 얼굴 같은 게 보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왼쪽 구석에 보시면 얼굴처럼 생긴 게 보이는데 귀신인가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깨 뒤쪽에 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빛에 의해서 반사가 되어 가지고 보여지는 하나의 그 형상이기 때문에 귀신은 아닙니다. 예, 이곳에도 귀신은 없고요. 자, 이 장면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사람 얼굴 모양 형태가 이제 보이죠? 확대해 볼까요? 예, 이게 이제 요 부분에 보시면은 요 주변에 있는 이제 어떤 물건 또는 이제 어떤 형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지 실제 귀신의 모습은 아닙니다. 호텔은 아니고요. 어떤 여관 쪽이나 모텔 쪽의 어떤 복도인 것 같은데, 좀 엄선하게 보이죠? 예, 사실 이곳에는 귀신은 없습니다. 예전에 충일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교했죠? 예. 너무 어둡게 촬영이 됐습니다. 네, 이곳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폐교라고 해서 물론 이제 귀신들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이 오면은 다 숨어 버립니다. 예, 이것은 귀신의 얼굴 모습이 아닙니다. 좀 밝게 해볼까요? 8개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예, 귀신은 아닙니다. 심령 킴님께서 올려주신 사진입니다. 2020년도 2월달 올렸나 봅니다. 여행 갔는데. 좀먼 곳에 흉가가 있네요. 까마귀도 많아서 어수선한 분위기 같아요. 옛날 이제 강원도 쪽이나 경상도 쪽에 이런 초가집 또는 초가집을 개량해서 이제 세레토 집을 이렇게 지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수도가가 있고요. 예, 아주 그냥 예전에 노인분들이 사셨나 봅니다.
예전에 연탄불을 폈나 봐요. 연탄 화덕이 있네요. 막걸리통도 있고. 예, 삽도 있고. 예, 강원도 쪽에 눈이 많이 오니까 눈삽도 있네요. 글 내용입니다. 흉가를 좋아하다 보니 가입만 해놓고선 활동도 안 하고 글만 읽다 가곤했네요. 몇년 만에 바람도 쐴겸 해서 금산사를 찾았습니다. 무료 입장을 할수 있어요. 모악산 정상 가기 전에 폐가 한 채가 눈에 띄더라고요. 사람 사는 집 같진 않고 문은 굳게 잠겨 있고요.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신발 한 켤레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그집 보고 차만 있었으면은 조용히 농사 짓고 살아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뒤가 산이라 밤엔 좀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 찍고 나서 거리감이 너무 먼 느낌이 나서 두 번째 찍은 사진은 확대를 해서 바로 찍은 겁니다. 흔적이라도 남기려고 사진을 찍고 집에 와서 보니 왼쪽 창문에 이상한 형체가 찍혀 있네요. 사람 같기도 하고요. 대체 저게 뭘까요? 예. 사진을 찍고 나서 왼쪽 창문에 이상한 형체가 찍혀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볼까요? 창문에 이상한 형체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번 확대해 볼까요? 예, 이것은 이 앞에 마당에 있는 풀이 이제 이 창문에 비쳐서 나타나는 하나의 반사 현상입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것도 귀신은 아니고요. 여기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반사가 돼서 사진을 찍었을 때 카메라 렌즈에 의해서 피사체가 모여져서 이런 형상이 생기게 됩니다. 무조건 다 귀신은 아닙니다. 귀신은 낮에 활동을 하지 않고요. 대부분 밤 12시 이후에 많이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혼령들은 밤낮이 없습니다. 귀신과 혼령의 차이는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과 같이 하나의 사람 형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혼령들은 얼굴만 있습니다. 얼굴만 있는 혼령들이 포즈를 맞추듯이 머리, 얼굴, 가슴, 배할것 없이 팔짝 귀신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모이면 그만큼 키가 커지는 거고 작게 모이면 키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형상도 만들 수가 있고 여자 형상도 만들 수가 있고 노인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이는 것은 귀신은 없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카페에서 소개한 회원님 분들 사진입니다. 예,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